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김파랑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중집단 분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많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범주형 변수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예요. 조절변수로서 말이죠. 근데 그게 범주형 자료가 이제 두 개 이상의 집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집단별로 그렇게 비교하는 분석을 실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중집단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중집단 분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측정 모형과 이제 구조 모형의 이제 절차를 거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는 방법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모형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여기 전투 기술 지원이라는데 여기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룹 네임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뭐 미리 코딩해 놓은 SPSS 파일 바탕으로 이렇게 뭐 전투 기술 지원이라는 뭐 이런 그룹명을 이렇게 따로 생성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은 여기 셀렉트 데이터 파일이 있어요. 요걸 이제 클릭을 해 주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뭐 그룹 네임부터 설정을 한 게 쭉 나오는데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에 코딩을 하신 SPSS 파일을 여기다 연동시키시면 되거든요. 연동을 이렇게 시켜서 저는 구조방정식이라는 파일을 셋다 연동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은 그룹핑 베리어블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클래스라는 것은 이제 전투 기술 지원을 각각 제가 1, 2, 3으로 코딩을 한 그 범주형 자료에 해당된다고 이제 보면 되겠는데요. 자, OK를 그냥 이제 누르고 저는 여기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클래스 이제 이렇게 베리어블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룹 밸류가 있거든요. 그룹 밸류에 보시면 이렇게 1, 2, 3을 제가 각각 이렇게 코딩을 한 게 있어요. 여기서 전 이제 1, 전투는 1번이니까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코딩을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것은 여기 이제 리스트 이제 여기 써져 있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리스트 variables in dataset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SPSS에 있는 파일 제가 첫째 시간에 보여드린 이 파일을 각각 이렇게 관측 변수에다가 이렇게 끌어서 오시면 됩니다. 저는 i1부터 i7은 독립 변수에 해당이 되고요. d2부터 d3는 종속 변수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넣었습니다. 끌어온 다음에 하셔야 될 것은 플러그인에서 name unobserved variables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이 각각 측정 오차항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성될 것입니다. 물론 이게 처음에는 다 비어 있다는 가정에서 이제 하는 말씀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쭉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모형을 생성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바로 분석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분석에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멀티플 그룹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어요. 멀티플 그룹 어널리시스를 이제 클릭을 해 주시면은요.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뭐라 뭐 쭉쭉쭉 나오는데 그냥 확인 누르시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자동적으로 1, 2, 3, 4, 5단계 뭐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 그냥 뭐 오케이 하세요. 오케이 하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모형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unconstraint부터 시작해서 이게 쭉쭉쭉 있는데 1, 2단계가 요거 두 개가 1, 2단계고요. 3, 4단계가 요거 두 개예요. 한마디로 3단계 모형은 따로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건데 그 3단계 모형 만드는 것은 제가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3단계 모형을 일단 만들기 전에 이제 하셔야 될 것은 여기 4단계 모형에 해당되는 structural covariances를 더블 클릭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단에 세 줄이 있어요. CCC로 시작되는 요거를 전부 복사를 해 주세요. 자, 복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new를 누릅니다. new를 눌러서 저는 여기다가 모델 3로 이제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자 클로즈를 하시면 모델 3라는 게 이렇게 새로 생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단계 모형을 이렇게 다 생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다? 분석을 바로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죠. 에이모스에서 분석을 할 때는 제가 calculate 요거 있죠. calculate estimate를 이제 누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계산을 하겠죠. 자, 계산을 하면 view text를 통해서 에이모스 아웃풋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모스 아웃풋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좀 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제가 뭐라 그랬죠? 모델핏인데 모델핏에서 웬만하면 제가 이제는 뭐 카이제곱 이제 패스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것 간단하게 이제 모형 단계별 모형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단계별 모형을 봤을 때 unconstrained 이제
비제약 모형이에요. 비제약 모형이 1단계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제약 안 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2단계는 measurement weights라는 게 2단계라는 것이에요. 2단계의 모형이 의미한 바는 요인계수를 이제 동일하게 제약했다라는 것이고요. 모델 3가 3단계, 우리가 새로 만든 거죠. 모델 3에서 한 거는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분산. 그리고 모델 4는 structural covariances가 이제 모델 4단계가 이제 해당된다고 보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2단계, 3단계에서 제약했던 요인계수 공분산을 모두 동일하게 제약을 했다라는 게 보겠고요. 자, 5단계는 measurement residuals라는 게 5단계의 모형이에요. 이것이 의미한 바는 이제 요인계수 공분산에다가 오차분산까지 동일하게 제약을 한 모델이다. 그렇게 단계적 모형으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TLI랑 이제 CFI만 좀 볼게요. 여기서 이제 다 0.9 넘으니까 뭐 적합한 거예요. 적합하고 저 RMSEA도 보면은 다 0.19 다 미치니까 다 적합하죠. 뭐 이제 웬만해선 저는 이제 되게 특이하게도 5단계까지 다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뭐 이렇게 나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이제 1, 2단계 뭐 unconstraint랑 이제 뭐 여기 뭐 measurement weights 요 2단계까지만 그러니까 잘 나와도 뭐 큰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뭐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적합도를 맞추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형태 동일성, 요인계수 동일성, 뭐 공분산 동일성, 뭐 이런 것까지 다 일단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볼 것은 이제 측정 동일성을 볼 거예요. 측정 동일성이라는 거는 그룹 간 문항을 어떤 동일하게 이해하고 인식하는지 그걸 파악하고자 이제 모델 컴패러즌이라는 것에 누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런 측정 동일성을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여기에서 이제 카이 제곱의 어떤 유의성을 보는 거예요. 카이 제곱의 유의성에서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뭐 그룹 간 차이가 있는 거고 이제 유의하지 않으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측정 동일성을 만족을 해야 된다면 카이 제곱이 유의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0.789처럼 이게 모두 그룹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메저먼트 웨이츠가 제가 2단계라 그랬죠. 2단계. 1단계에서 2단계까지 의미를 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에서는 별 차이 없다는 얘기죠. 그룹 간 차이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1단계에서 이제 3단계를 보시면은요. 모델 3까지죠. 이제 모델 3. 모델 3는 이제 어떠한 2단계에서 이제 3단계를 의미를 하겠는데 여기서 이제 0.449 그룹 간 차이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룹 간 차이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단계에서 4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뭐가 있죠? 바로 이제 structural covariances가 있는데 여기서는 도리어 이제 그룹 간 차이가 있다고 나오고 4단계, 5단계에 해당되는 measurement residuals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그룹 간 차이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3단계까지는 만족이 되는 거죠. 3단계까지 만족이 되는 거니까 뭐 이 정도 선에서도 뭐 일단은 뭐 양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5단계 다 만족하기 좀 힘드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확인적 요인 분석은 어떠한 뭐 동일성을 만족을 하는지 과연 이게 진짜 검증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지를 본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다중 집단 분석의 첫 번째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